오늘은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불금. 되게 일찍 도착했어요. 지금 오후 1시 이제 반인데 퇴근을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부산의 북항이고, 지금 오른쪽에는 TOC 오부두 또는 허치슨이라고 하는데, 자, 지금 이렇게 고가다리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야 되는 터미널은 동부 부산 컨테이너 터미널하고 BIT BPT 간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인터지스 7부두라고 하는데, 지금 이사 준비 중이에요. 지금 여기는 곧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산 신항 같은 경우에는 PNC 부산 신항, 그 다음에 국제 신항, 한진 신항, 다목적 부두, 현대 신항, 고려 신항, 뭐 이렇게 여러 개의 신항이 있고, 북항에도 방금 전 보았던 5부두, 그리고 뭐 인터지스 7부두, 그리고 지금 제가 가고 있는 동부 부산 컨테이너 터미널, 그리고 BIT, 다음에 뭐 신선대, 팩트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여러 개의 터미널이 있는데, 처음에 이 컨테이너 일을 하시면 이 터미널 찾아가는 그 위치가 이름도 많이 헷갈리고 그에 따른 어려움이 좀 덜어 있습니다. 지금 동부 부산 컨테이너 터미널하고 BIT 같은 경우에는 가는 방향이 뭐 거의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제가 그 입구까지 오늘 한번 에스코트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정표가 간만 신선대 우회전 하라고 되어 있죠. 승용차로는 이렇게 직진을 해도 되지만 8톤 이상 화물차는 저 길로 직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전에 제가 북항 찾아가기 그 영상을 올린 그 컨텐츠가 있는데, 한번 그 북항 터미널 찾아가기 그 영상도 한번 보세요. 오부두부터 뭐 팩트까지 이렇게 쭉 있으니까 그것도 보시고, 지금 이렇게 제가 새롭게 또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여기 60km 카메라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바로 우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 3차선으로 붙어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동국제강 공장이 보이죠. 2차선으로다가 이렇게 3차선으로 끼어들려고 하면 이 차들이 잘 안 끼워줍니다. 그러니까 차선을 미리미리 타고 오세요. 죄송합니다. 우회전 할게요. 지금 횡단보도 파란불을 돌았는데, 여기서 제가 멈추면 뒤에 차들 난리 납니다. 자, 여기서
BIT를 가려면 3차선을 타고 직진을 해서 저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저는 동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회전을 할 거예요. 자, 간만부도 저 정면에 보이시죠? 동부는 우회전. 야간에 오시면 여기 좌우로 트레일러와 뭐 이렇게 차실이 차량들이 막 주차를 이렇게 해놓기 때문에 어두컴컴하고 이게 잘안 보입니다. 그래서 서행해서 조심해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기 왼쪽에도 차들이 이렇게 쫙 대져 있어요. 자, 이렇게 오른쪽편에 차실이 이렇게 막 잘라놨죠. 되게 위험합니다. 여기서 직진을 하면 시민부도로 가는 길이고, 여기서 좌회전. 자, 이렇게 게이트가 나오죠. 여기 가운데는 카드 인식이 잘안 돼서 저는 잘안 들어가요. 좀 기다리더라도 저는 제일 왼쪽만 들어갑니다. 저는 여기 동부에 풀 컨테이너를 하차를 시키고 BIT에 바로 넘어갑니다. BIT에서는 엠프티 깡통 반납을 할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카드를 찍어서 자, 표를 뽑고 들어갑니다. 자, 이제 하차를 하고, 어휴, 길이, 아, 진짜, 이는 좀 보수 좀 하지. 자, 이제 하차하고, BIT로 갑니다. 야, 바닥이 완전히 막, 아마 지뢰밭이네, 지뢰밭.
아까 들어왔던 그 옆쪽 길로 이렇게 쭉 나가서 바로 우회전하면 BRT입니다. 왼쪽편에서 이렇게 직진하는 차가 있는지 없는지 잘 보시고. 일로 가시면 안 돼요. 왼쪽으로 쭉 더 들어가야 됩니다. 좌우로는 주차장이고, 아, 저기 똑같이 생긴 건물이 하나 있죠. 저희가 데이트입니다. 지나 CY라는 곳은 여기서 좌회전해서 가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들어가시려면 68 거북이 트레일러 교실 채널에 있는 이렇게 뱃머리 주행법으로 들어갑니다. 자, 마찬가지로 표를 뽑아서 들어가시면 됩니다.